대표님, 일단은 사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인부터 하시죠. 호출이었습니다. 뭐야, 진짜 찾아오셨네. 잠깐만요. 따뿡. 네, 나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호출. 진짜 지금까지 찾아왔어요. 이거 진짜 무겁네요. 뭐예요 이거는? 다음 주소한테 들어야 돼요. 아니 일단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선물이길래 이렇게 막 집 찾아온다고요? 제가 선물 드릴 게 있어요. 과일 바구니는 예고편이고요. 기대되는데 또 일단 들어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과일 장난 아니야? 이거 좀 드실래요? 아, 아니요. 조금 이따가. 또 무슨 꿍꿍이길래 지금. 근데 뭐 선물이 뭔데요? 선물이요? 네. 가져왔죠.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 뭐죠? 그때 원하는 거? 이거 벤츠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차 한 대 주는 거예요? S클래스 키. S 뭐야? S350. 이거 AMG 라인 들어가 있죠? 맞아요. 잠깐만. 대표님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거는 사고 싶은 차기는 한데 네. 꿈을 이루셨잖아요. 내 꿈을 코로나가 네. 다 앗아갔는데? 뭘 이뤘죠? 이제 S클래스 타셔도 괜찮잖아요. 집값 이어오르시고. 아, 그리고 뭐냐, 이거 꼭 신형 나오는데 무슨 지금 구형을 사요 갑자기. 차 많이 사보셨잖아요. 항상 네. 처음에 나오면 옵션들이 좀 빠져있어요. 아, 또 S를 갖고 오니까 또 심장이 요동치고 하네. 사실은 설레죠. S는 항상 타고 싶은 꿈의 차기는 했는데 네. 어차피 신형 나오면 또 결국 또 재고떨러 오셨네. 근데 옷 시리즈도 재고떨이 한다고 급하게 저한테 다 팔고. 이야, 아니, 믿는 도끼 발등. 이야, 나 내가 전국 1등인 줄 알았는데 재떨이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재떨TV 아니야? 재고떨이 내가 다 아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한참 때 한 거예요. 내가 사실 350D를 네. 사고는 싶은데 오늘 진짜 이거를 영업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시승해 보라고 온 거야? 오늘 일요일인데 영업하러 온 건 아니고요. 보시라고. 아, 그냥 네. 보라고? 봐야 뭔가 이제. 이거 S. 자, 아직은 제 나이에 타긴 좀 그렇고. 성공하셨으면 S 타셔야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 지금. 아니, 구독자분들 다 보고 지금 카포 대장님이. 허락을 좀 받아야 돼. 다른데. 조용한 데 가서 얘기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면 딴 데로 가야 되는 아 이거 나갔냐고 확인을 하던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어디 뭐 약속 없으세요? 차량 내가 할 테니까 나갔다 와 아니야 잠깐 친구 만나고 와 아니야 계속해 나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계속해 계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S350D는 진짜 꿈의 차고 그나마 한다면 숏바디 베이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베이지요 좋죠 휴님 네. 3, 4, 5점 오픈하셔야죠. 아, 헬스장이요? 네. 아니, 그것도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네. 영상 올렸잖아요. 차 사지 말고 집 사라고. 근데 갑자기. 아, 내 말이. 집도 이제 하셨으니까. 대출 빚이니까. 프랜차이즈 대표님 되셔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S를 사봐요. 네. 그럼 우리 구독자들을 좋아하겠고. 저도 좋아하겠지만. S를 갑자기 사면 빚더미에 안고. S 산다고 빚더미에. 아, 또.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또 다시 카푸어 생활로 돌아가요, 또. 장성간 카푸어인데 그 정도는 S클래스 정도는 다 주셔야죠. 저 사람한테 되게 영업을 해봐야 또 나만. 대표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 그냥 오늘 선물 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 들으러 온 거야. 아무 생각 없냐고? 이게 1억 3천짜리 차라 그래서 1억 3천 한 번에 다니는 건 아니에요. 목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된다니까요. 3, 4, 5점 오픈하고 코로나 이겨내셔야죠. 안전의 계기. 현재 빚이 1억이나 빚이 1억 5천이 되나? 그거 누가 얘기한 거야? 지금 내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 남자는 차 바꾸면 일이 잘 돼요. 왜냐면 차 볼 때마다 와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대표님 남자의 자존심 S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알죠. 네, S를 타야 이제 사업이 네, 사업이, 3, 4, 5점. 사업이고 뭐고 그냥 S를 탄다는 상상 잠깐 해봤어요. 지금 S 타면은 나중에 못 탈 거야. 더 좋은 차들은 많아요. S 다음 뭐죠? 벤츠에서 이제 더 큰 브랜드로 옮기면요. 350D에서 이제 출근해서 딱 내릴 때 설마 하차감? 아 그럼요 하차감. 이제 대표님 이제 후광을 비치는 네, 운전석에서 딱 내렸을 때 자기야. 태양이 네. 나를 감싸고 딱 네, 화려한 태양이 나를 감싸네. 네네. 네. 내가 산다는 건 아니야. 그냥 남자들의 대화. 약속 없어? 롱바디가 있고 일반 바디가 있어요. 일반 바디. 제 와이프는 핫바디라고. 아, 유튜브 구독자 요즘 좀 더딘 것 같아요 속도가. 네 맞아요. 이럴 때 S클래스 타주시면 10만 갑니다. S 사면 갑자기 10만 S 간다. 컨텐츠가 나올 게 줄줄이 사탕이에요. 일단 S 안에서 라면 먹기, S 타고 팔당댐 가기, S 타고 차박. 아 미쳤다. 네. 차박? 미쳤다. 괜찮죠? 그만 웃어. 누가 산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대화하잖아 지금.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재벌 TV가 돼야죠. 코의 리더. 아, 그건 인정. 자수성가 갖고. 아니, 뭐 하나라도 리더는 해봐야죠, 살면서. 시세 차익이 2억이라면서요? 아, 그 얘기는 아, 참. 따라야 2억이죠. 이 정도면 딱 S클래스. 사고도 났네요. 자기 그거 집 팔고, 자기 차도 사고, 나 GLB로 갖고 오고. 다 써, 그냥. 아, GLB까지. 나 GLB까지? 아, 우리 벤츠. 벤츠 저희 사장님께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네. 아, 쿨한 여자네. 어차피 뭐 1억 쓰나, 1억 2천 쓰나, 3천 쓰나 똑같잖아. 와. 역시. 박수 쳐야 되나요? 왜 그래? 베이지 시트 하려면 네. 지금에도 연말이 받기 힘들어요. 차 오늘 갖고 왔다 그랬죠? 일단 차 한번 보시죠. 나 진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빨리 오세요. 와, 이 차예요? 자기 어때? 이거 그냥 회장님 차? 아니지. 이걸 어떻게 자꾸 회장님이라 그래? 왜? 젊은 느낌. 어디서? 젊은이의 차. 어디서? 이런 거. 암지. 젊은이의 느낌의 차다. 왜 갖고 왔어요? 타고 친하죠. 자기랑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심장이 뛰어. 옛날에 오륙봉 시승할 때는 솔직히 감흥 없었거든요. 왜냐, 내 차가 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진정한 아저씨 차. 이건 어때? 젊은이의 양지. 드라마 알지? 언제 나오는 드라마지? 당장 살 돈도 없는데 이거 괜히 타가지고 또 더 심란해지면 어떡해. 일단 타보긴 해보자. 아, 네. 이거 괜히 탄 것 같아요. 자기야, 요즘 내가 깡 장난 아니잖아. 화려한 앰비언트가 나를 감싸네. 다시 저 대장이 되어볼까요? 일단 승차감을 느껴보자. 내 560과 어떻게 다르고 과연 나를 감동시켜줄지. 자기야, 이거 괜히 탔다. 디젤인데 뭐 이렇게 조용하고 진동이 없어? 불타오른다. 이거 어떻게 하냐? 돈 있어? 없지. 근데 자기야, 어떻게 남자를 돈으로만 판단해? 뭘 판단해. 돈이 있어 차를 바꾸지. 아, 나는 생활비 받아가지고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살고 있는데. 자기야, 뭐? 진정한 카푸아의 대장은 돈이 없어서 사는 거 아니야? 너 카푸 이제 그만해. 진짜 좋다 이거. 아, 좋지. 돈이 얼만데요? 이거 얼마라고요? 1억 3,600입니다 그럼 저 할인 한 3,000 해주세요. 3,000이요? 네, 3,000 해주면은 예. 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볼게요. 아, 근데 자기야, 3,000 해줘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 3,000은 약속은 받아놓고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볼까? 그럼 사인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약속하면? 3,000 약속하고. 네. 아, 거기다가 GLB도 같이 해주세요. 아, 네. 네네네. 법인 설립하셔야겠네요. 법인 해, 자기야. 이제 할 때 됐잖아. GLB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얘기 좀 해봐. 나 빼고 이제. 아, 이거 그냥 그러네, 벤츠. 돈이 없는데 이건 사고 싶어. 그러니까 해결 좀 해줘. 꾸며줘서, 꾸며줘. 막상 이 차를 가지면은 어때? 오늘같이 햇빛 따스한 날에 선샤인을 받으면서 탁 내려보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벤츠에 들어가. 인과장님 밑으로 들어가. 시승하고 맨날 보고. 그리고 자기가 남자들의 마음 잘 알잖아. 과장님도 S 사고 싶다 그랬죠? 과장님은 왜 S 안 사요? 저번 저한테만 사라 그러고. 저도 사고 싶죠. 네, 근데 왜 안 사요? 드림카인데. 아직 저는 꿈을 현실로 이룰 능력이 없어서. 저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면? 1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있어야 돼요? 네,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30% 이런 식으로 자기야.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야. 진짜 3천만 있으면 이거 산다고요? 그럼요. 3천 없어도 돼요. 요번에 나 좀 잠깐 호구 같았어? 오케이. 좀 호구 같았어? 아니, 그러면은 제 거 제네시스 과장님이 가져가세요. 그거 제가 좋은 조건으로 정리해드려야죠. 맨날 다들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면서. 자기야, 어떻게 알지? 다 좋은 조건으로 사기만 당한 거. 그래. 오늘 사인해주시나요? 도착할 때까지 이 차가 과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네. 진짜 근데 이거 사면 좋긴 하겠죠? 그럼요. 집 2억 번 거 팔고 다 쓰고 다시 시작해. 다시 내가 요즘 초심을 잃었었어. 바닥 찍어야지 정신 차려. 원룸부터 다시 시작해. 정신 못 차려 지금. 근데 이거 정말 조용하네. 디젤이 나 이렇게 조용한 디젤은 처음이다. 나 우리 집에 디젤 한 대 있었으면 좋은 게 자기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 출퇴근 거리가 길잖아. 하루에 한 60km 타나 매일? 기름값이 그게 차가 지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G80 기름값 대박이야. 내 차를 타고 다녀. 내 차. 너무 작아. S클래스 정도는 딱 타줘야. 얘도 좁아. 아, 전혀? 얘가 지금 되게 지금 좁게 탔네. 뒤로 좀 조금만 당겨주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이거 무릎에 막 닿네 나한테. 어우, 답답해. 대표님. 네. 이번 달에 유튜브 구독자 두 분께서 차를 구매해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그정 그래서 제가 저희 지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와, 너무 멋있다. 1등 했으면은 이런 거 한 일주일 시즌 안 돼요? 사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정작 유튜브 채널 주인분께서는 네. S클래스를 안 타시고 다른 차를 타시네. 근데 유튜브 채널 주인 정도 되면 또 S 타야죠. 그럼요. 자기야, 우리 이사 가야지. 또 이사 가? 우리 거기 지나가면서 맨날 거기 살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잠실에? 살고 싶지. 우리 모닝타도 거기서만 살면 얼마나 좋아. S를 탔을 때 뭔가 그 기간이 더 앞당겨질 것 같은 이 느낌이지. 뭔가 아니,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잖아. S를 타고 내가 딱 다른 사장님을 만났는데 오, 자네 S를 타나?
역시 보는 안목이 있군. 자네에게 투자하겠네. 그게 다 착각이야. 이게 560에 비하면은 힘이 막 넘치는 건 아닌데 너 진짜 가솔린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차가 재밌진 않네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은 재미는 없으니까. 제네시스만 타서 그런가? 혹시 S는 타줘야 하는가? 내릴 때 재밌겠죠. 아 내릴 때? 저기 돌다리 시장에서 내리자. 사람들 많대서. 근데 진짜 3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요. 저 3천만 어떻게든 구해오면 되는 거죠?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월 한 얼마씩 나가요? 원래는 한 250 정도 나갔는데 아니에요. 어머. 60개월 동안요? 구체적으로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10 정도? 180 정도? 네. 자기야 이거 누군가의 월급이야. 알지. 근데? 180은 누군가의 키야. 어? 키. 와. 월급이라고 와 생각해. 우리 남편 돈 많네. 뒷자리도 되게 넓네. 네, 푹신푹신하고 쇼파에 앉은 거 좋다. 그러니까 그 아까 와이프 없을 때 왔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대화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제가 최대한 10% 정도만 내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제네시스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뭐 엔카에 올리든지. 그거 팔려야 살 수 있거든요. 팔리기 전에는 못 써요. 어차피 최대한 처리해봐야죠. 왜 이렇게 우리 속삭이면서 얘기하죠? 사모님 아예 갔어요. 보냈어요. 크게 얘기했대요. 네. 월 한 180 내면 된다고요? 네네 그 정도로 맞춰볼게요. 지금 계약하면 계약금 얼마 내야 돼요? 100만원이죠. BM은 50이었는데 그거 BM이고요. 아. 100만. 대표님 일단은 사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인 하시죠. 선조 지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대처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계약금 100만원이라고요? 네네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카드 있으시죠? 아, 엄청 많죠. 사모님한테 문자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네. 일단 아, 이럴 때 좀 아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잘한 거겠죠? 아 그럼요. 잘한 거죠. 잘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만 믿겠습니다. 네네.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들어가세요. 예.